아, 머리가 존나 시원해졌네요? 손질을 하고 바꿨습니다. 네. 머리 잘랐어요. 약간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지금. 돌격대장 컷인가요? 돌격대장. 네. 아니, 원래 하던 건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딱 자르고 난 직후는 근데 좀 짧아 보이긴 하죠. 훨씬 짧죠. 네. 그리고 이제 정리가 아직 되기 전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오늘 바보잡 갔다 와서 직후입니다. 네. 이제 또 후속 스케줄을 또 소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깔끔하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는 사실 되게 재밌을 경기일 것 같은데 맨시티랑 파리 생제르맹 경기. 이번 챔피언스 리그 매치데이 5 중에 제일 빅 매치죠? 사실 맞아요. 제일 빅 매치고 근데 둘 다 16강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렇죠. 이 종류는 사실상 2강으로 좀 좁혀졌다고 보는 그렇죠. 게 왜냐면 브리에도 그렇고 라이프치히가 생각보다 맞아. 원래는 라이프치히가 여기서 적당히 견제만 좀 잘해주면 무조건 죽음의 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양새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놀라운 약간 대반전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순위를 보면 맨시티가 9점, 거기에 파리 생제르맹이 8점으로 이기거든요. 일단 16강 가능성은 매우 농후한 두 팀이고 근데 여기서 이 맞대결의 승자가 조 1위로 올라가서 좀 더 유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유리하죠. 왜냐면은 이 매치데이 5가 끝나면 이제 매치데이 6는 아니 그거보다 조 2위가 돼도 1위를 만나는 거나 1위가 돼서 2위를 만나는 거랑 가끔 보면 별 차이가 없을 때가 없을 있어요. 없을 때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조별 예선에서 또 이변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1위 자리를 목표에 둔다면 이 경기 승리는 필요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1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메리트가 큰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진운이 가능성이 2위로 1위 팀을 만날 때보다 좀 더 높기는 하겠지만 맞아요. 가끔 시즌 때 보면 오히려 1위를 한 게 손해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예상 라인업을 보면 맨체스터 시티는 이렇게 11명을 예상했는데 결정자들이 좀 있죠? 페란토레스 장기 부상, 네, 뭐, 리암 델랍도 여전하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오래 빠져 있었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코로나 확진 때문에 당분간 경기를 나설 수가 없습니다. 좀 이슈가 컸죠. 덕배도 그렇고 뭐 이제 에디 하우 같은 경우도 양성 판정 받으면서 이렇게 컸었고 벨기에 대표팀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대요. 네 맞아요. 이거 좀 유의가 되고 잭 그릴리시는 A매치 기간 동안 질병 부상이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몸 상태는 의심 단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주말 경기는 아예 못 나왔지만 이 경기는 그래도 출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예상 라인업에 포함을 시켰고요. 만약에 그릴리시가 못 나온다 그러면 포든 왼쪽 뭐 그리고 스털링 제로톱의 가능성도 있죠. 최근에 또 몇 경기 그렇게 쓴 적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마레즈를 이제 오른쪽 윙포워드로 둬야 네.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예상 라인업은 베르나트 자르를 제외하면 지난 낭트전하고 똑같이 예상을 했는데 베르나트가 이제 챔스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부상 때문에 네. 등록을 아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디알로 선수가 나올 것 같고 낭트전에 괜찮아 보였던 베르나트를 못 보는 건 좀 아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부상자는 허벅지 부상 드락슬러 네. 엉덩이 부상 하피니 알칸타라 이렇게 두 명은 지금 결장이 확실해 보이고 돈나룸마가 위장염이었는데 이제 좀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고 느텔리에 선수도 대퇴사두근 쪽 부상이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출전이 좀 유력한 상태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 일부 프리뷰 사이트에서는 킴펜베와 라모스의 이제 부상자 의심 상황도 있었는데 킴펜베는 무리 없이 출전할 것 같고 네. 라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볼 필요가 아, 있습니다. 라모스가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거 보는 것도 참 이색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레키프의 보도를 보니까 맨시티전 명단에 포함됐다. 아, 오케이. 네, 이 맨시티전의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바로 선발은 무리가 있겠지만 뭐, 교체로 나오던지. 근데 사실 교체로 네. 나올 만한 경기가 맞나 싶기도 해요. 네. 애매하죠. 와 근데 라모스 나온다면 와 약간 좀 파리 유니폼을 입은 라모스? 되게 낯설고 나는 그것보다는 이게, 메시, 네이마르랑 같이 뛰는 라모스가 좀 더 그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 라모스의 모습을 피파 21을 통해서만 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못 나온 지 꽤 됐으니까. 그러니까 PO4에는 아직 로스터 업데이트가 안 돼서 네 맞아요. 피파 21을 통해서만 파리의 라모스를 봤는데 메시, 네이마르와 함께 뛰는 라모스 여기에 레알이 아닌 파리 생제르맹의 엠블럼 네. 이걸 어쩌면 이 경기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25일에는 이제 또 피파 온라인이 로스터 패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파리 생제르맹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낭트전 전반전 경기 내용은 꽤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이 3톱이 아마 가동이 되겠죠? 네. 이 3톱이 호흡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반기 지금도 전반기죠. 맞아요. 이 시즌 초반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밸런스를 꽤 많이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원래는 이제 뭐 디마리아도 아마 포체티노 감독은 막 구상을 하고 뭐 디마리아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라인업을 짜야 되나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게 네 명 다 나왔다가 한번 망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좋은 저 밸런스를 자랑하기 힘들죠. 수비 누가 하냐고. 그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딱 이 3톱으로 조절이 되면서 세 명 간의 호흡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네. 근데 이 세 명은 어쨌든 워낙 공격적 구성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팀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중앙 미드필드가 이 중심을 혹은 이 중심이라기보다는 밸런스를 좀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역시 파레데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 파레데스가 지난 낭트전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변형 백3처럼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볼 줄기, 뭐 전개, 배급 그리고 수비적인 어떤 커팅, 커버 이 부분에서 파레데스가 역할을 해주면서 그 위쪽에 있는 베라티와 이드리사 가나게에도 괜찮게 중원 활동량을 앞쪽에서 보여주는 네. 그래서 공격진의 수비 부담이 덜어지더라도 중원에서 밸런스 있게 이걸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파레데스의 활약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낭트전은 뭐 그렇다 쳐도 사실 맨시티전에도 이게 검증된다면 그렇죠. 이제 진짜 강팀 상대로도 파레데스가 과연 그런 압박의 강도로 견뎌낼 수 있는가. 그러면 베라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여유를 많이 가질 수가 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레데스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고요. 디알로와 하킴이 좌우풀백은 아마 많이 전진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의 뒷공간을 커버하는 것도 중앙 미드필드의 역할입니다. 네. 중앙 미드필드들이 역시 역할을 잘 수행해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역시나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수비의 안정감 이 부분이 좀 필요한데 마르키노스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투엘 감독 체제에서부터 마르키누스는 쭉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항상 중용받았었고 그리고 네. 뭐 캡틴이기도 하고 문제는 킴펜베예요. 킴펜베가 올 시즌 파리의 경기를 보면 확실히 흔들리는 경기들이 꽤 있어요. 잠부상도 좀 있죠.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니까 최근 경기는 이제 부상 결정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킴펜베의 경우는 잠부상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잔실수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킴펜베가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분명히 좀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보면 맨시티는 크리스탈 팰리스전 패배가 사실 매우 뼈아프게 다가왔었고 맞아요. 그래서 홈경기 올해 들어서의 홈경기가 은근 패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크펠전 이후에는 확실히 좀 경기력이 다시 올라온 듯한 모습이 있죠. 맨유전 이후에 에버튼전 무실점 연승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일단 회복을 했고 무엇보다 에버튼전에는 칸셀루의 대단한 폼 스털링의 우측 기용이 아주 주요하다는 것도 보았었죠. 이 경기를 통해서 또 저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좌털링보다는 우털링이 확실히 좋다. 맞아요. 네. 그리고 좌털링, 우털링, 우털링 그 좌털링보다 아쉬운 건 톱털링이다. 톱털링, 톱털링은 네. 안 되죠. 톱털링은 좀 안 되는데 근데 네. 문제는 그릴리시의 출전 여부가 계속 중요합니다. 아, 그릴리시가 나오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스털링을 우측에 기용하냐 아니면 뭐 중앙으로 제로톱 형식으로 기용이 되느냐. 그렇죠. 네. 아니면 그릴리시가 만약에 못 나온다 치면 포든이 왼쪽으로 갈 거고. 네. 그러면 스털링 선수를 그냥 오른쪽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제로톱에 누가 나오느냐입니다. 제로톱에 원래라면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데브라이너가 있는 상황이면 그렇죠. 케빈 데브라이너가 나오겠죠. 그러면 균도한 데브라이너가 중앙 미드필드 두 명이 되고 베르나르도 실바를 제로톱으로 배치시켜서 포든 왼쪽 스털링 오른쪽을 무리 없이 기용할 수 있는 맨시티예요. 근데 데브라이너가 코로나 확진 때문에 못 나오니까 허리 쪽에 한 자리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데브라이너의 빈자리를 메워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제로톱에 설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릴리시가 나와야 그나마 필포든이 제로톱을 보는 거고 만약에 그릴리시가 못 나오면 필포든이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운데 서는 선수가 없어서 이쪽은 스털링이 서고 오른쪽이 마레즈가 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콜팔머가 에버튼전에 나왔죠.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래서 콜팔머가 제로톱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좋아서 혹시 펫과르디올라가 다소 무리는 있겠지만 그 어린 선수를 파리 생제르맹전에서도 과연 선발로 기용할 것이냐. 콜팔머가 이제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골도 넣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콜팔머를 이쪽에 기용하면서 포든 왼쪽, 스털링 오른쪽이 어쩌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콜팔머를 이 경기에 선발로 쓸 가능성이 좀 무리죠. 예, 무리라고 예. 보았을 때는 그릴리시가 나와야 그나마 포든이 제로톱을 보면서 그나마 스털링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보일 가능성이 아니면 톱이 아닌 오른쪽에 설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매치위 6 가서 이미 결정이 난 상황에서 뭐 클럽브리에나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는 저는 콜팔머 기용 뭐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리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무게감을 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사실상 이게 이제 1위 결정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경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콜팔머가 나온 다면 어떨까? 근데 진짜 에버튼전에 잘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데브라이너의 공백을 메워야 되는 후방자원들 근데 칸셀로,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의 폼이 에버튼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 내내 다 좋아가지고 셋 다 너무 잘해요. 네. 이 세 명이 또 어떤 활약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데브라이너의 공백을 맨시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명의 폼이 중요하겠고 역시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 모두 공통적이지만 측면 뒷공간을 누가 더 잘 커버하느냐. 왜냐면 측면 자원들이 둘 다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측면 자원들이 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맨시티는 또 중앙 지형 쪽으로 움직이니까 네. 측면 공간을 복귀할 때 순간 뒷공간이 열릴 때가 있고 그거에 팰리스전에는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맨시티는
이번에 만나는 상대의 공격진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이마르, 은바페, 메시. 네. 맨시티가 너무 쉽게 측면 공간을 내줄 시에 뒷공간을 공략당할 여지가 큰 경기고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도 중원이 잘 버텨줘야 디알로, 하키미가 올라가는 풀백 쪽의 뒷공간을 메워주면서 맨시티 상대로 측면 뒷공간을 안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얼마나 측면 뒷공간을 내주냐 내주지 않느냐 싸움도 전술적으로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뭐 이번 매치데이 5 최고의 빅매치고 네. 아무래도 뭐 입중계를 할 거니까 그렇죠. 네. 지난번 지난번 대결은 파리가 이겼죠. 네, 맞아요. 이번에 맨시티가 홈에서 서류를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또 이제 그때는 또 과르디올라 앞에서 메시가 네. 또 엄청난 폼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입중계는 뭐 아마 수빈형 올진 모르겠네요. 뭐 오면 좋겠지만 뭐 아무튼 이스타TV 할 거니까 네. 이스타TV 같이 하시고 스포티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프리뷰에 도움을 주신 파리쿵님께 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의 금반이거든요. 항상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님이거든요. 예, 네. 영상 이 파리 경기들마다 리뷰를 적어주셔가지고 항상 네.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 이름은 삐 처리해주세요.